안녕하세요. 동방공사입니다. 오늘은 날씨가 화창하게 좋네요. 저속으로는 가을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온 느낌입니다. 고정 작업을 좀 보여드릴게요. 저가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. 그러면은 1차로 여기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냅니다. 벗겨낸 껍질은 여기에서 선별을 합니다. 선별을 해서 벗겨진 껍질은 고정하러 들어가고 안 벗겨진 껍질은 다시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시 껍질을 벗겨냅니다. 껍질을 벗겨내서 고정의 작업에 들어간 쌀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서 1차로 고정을 하고 쌀이 나오는 모습을 보이죠? 2차로 고정을 하고 여기에서 3차로 고정을 한 다음에 저쪽 이후에는 선별기로 넘어갑니다. 이 선별기는 미각기라고 하는데요. 또 선별기라고도 하고요. 1차로 여기서 선별을 하고 나서 1차 선별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. 1차 선별, 2차 선별, 3차 선별을 한 후에 또다시 이쪽 선별기로 또 넘어갑니다. 그럼 최종 잡티를 이렇게 빼냅니다. 돌과 그 다음에 잘라진 쌀, 그 다음에 먼지 이런 것들 다 제거를 해서 이쪽으로 다 잡티가 나옵니다. 이렇게 고정이 끝난 쌀들은 다시 이쪽으로 넘어와서 포장이 됩니다. 이렇게 포장된 쌀들은 저희 메일햅쌀이라고 표시가 나와있죠. 동방농산 쌀입니다. 이 쌀들은 백화점이나 대형 마트로 이렇게 들어가는 쌀들입니다. 가정집으로 들어가는 쌀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주문하신 쌀들은 이렇게 포장이 되어서 나가게 됩니다. 오늘은 지금 찹쌀 도정을 한 모습입니다. 동방에서는 이렇게 최첨단의 시설로 여러분들 가정에 정말로 좋은 쌀을 제공할수록 있도록 늘 노력하고 연구하는 정비소입니다. 그러니 믿고 드셔도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